아이고, 리바이님께서, 예, 10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야, 리바이님 100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일어나자마자 찰나하게, 리바이님 또 10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리바이 뜻 알면 키우피 드립니다. 아니, 일어나자마자 무슨 아침부터 퀴즈를 내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일어났고, 예. 아이고, 우리 또 타이거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100개 감사드리고요. 잘하려구만. 일단은, 씻고, 그다음에, 똥좀 싸고, 잘할라하게,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잘할라하네. 후딱 씻고 올게요. 아, 찰랄랍니다, 찰랄랍니다. 아, 오늘 못 일어날 뻔했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못 일어날 뻔했네. 아니, 그, 뭐야. 오늘, 여러분들. 좀 밖에 좀 나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내가 못 일어날 뻔했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어제 별로 힘든 건안 했는데, 어제 별로 힘든 거안 했거든요? 그냥, 아, 어제 그거 했구나. 아, 진짜, 씨, 이봐, 대가리가 개빡대가리다, 진짜로. 아, 어제 그거 했구나.
어제 존나 무리했구나. 그래, 어쩜지 일어날 때 존나 힘들게 일어나더라. 오늘 좀 이렇게 좀 나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나가가지고 좀 장소 좀 보고, 그 다음에 안경을 좀 계속 여러분들께서 이거 쓰니까 좀 고약해 보인다. 고약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좀 밖에 나가가지고, 안경도 좀 바꾸고. 와! 우리 또, 브레인 사운드님께서 또 20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어이구, 우리 브레인 사운드님 또 200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브레인 사운드님 또 200개 감사드립니다. 예. 동그란 안경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맞아. 아, 나 어제 솔직히 말해서 고약하다는 얘기 듣고 솔직히 좀 충격이 컸어요. 태어나서 고약하게 생겼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고약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또 처음 들어서, 뭐라고?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아까 전에 철구형방 잠시 봤는데, 아니, 그 뭐야, 비글즈2 이제 멤버를 뽑는다는데, 찰랄라 하네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비글즈 1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제 같은 멤버였는데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있었어요. 멤버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약간 무랄라 했죠. 무랄라 했죠. 뭐라고? 아이고, 나는 철구 형이 언제든지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죠. 언제든지 가죠. 저는 철구 형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아니, 그리고 견제를 한다고 하는데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철구 형이랑 저랑 경쟁을 할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철구 형은 축구로 따지자면 철구 형은 호날두고 저는 한 대파이?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급격하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직선 관계예요, 직선 관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간질할 필요도 없고 철구 형은 천상계, 그러니까 롤로 따지면 천상계에 있는 거고 전한 골드 막이 정도에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차랄라하게 TV 하나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또 토템방님께서 또 11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차랄라하게 TV 하나 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TV 하나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피부과를 가라고 하는데 피부과는 지금 문 닫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어제 솔직히 말해서 매운 거 진짜 나 포기 안 하고 잘 먹었잖아. 나 지금 계속 왜 이제 똥을 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설사가 나와 지금. 그런 상태여 가지고. 투컴이나 사자. 투컴. 투컴은 살 필요가 없고 그 주문하면 되는데 스마트컴에서. 그거는 일단은 240시간 맞추고 하고. 아니 그걸 왜막 다른 전자상가 가가지고 맞추고 그럽니까? 스마트컴에서 해야지. 컴퓨터는 스마트컴입니다, 여러분들. 왜 굳이 에? 뭐 조립을 해서 사고 그 다음에 메이커 PC를 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 메이크 PC 성능 그대로 나오는 게 스마트컴인데 스마트컴에서 무조건 컴퓨터를 사야죠. 아니 리바이님 이분 누구신데 계속 이렇게 키플을 차랄하게 뿌리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리바이님. 일단은 지금 밖에 나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아 근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무리했습니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너무 많이 무리했고. 아또 유맨이 또 하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중계방에서 또 팬균이 하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아, 손 그만해, 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응? 또 로비 라울러님 또 하나평가 감사드리고요. 근데 TV 요즘 여러분들 별거리 TV 하나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 가봤을 때 100만 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일단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빠한테 그 하나 사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만해. 아, 좀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형님들. 그만해. 아버지, 그, 제 방에 저, 그거 뭐야, TV 바꿔도 됩니까? 저 안에 있는 거, 그거, 모니터 이걸로 쓰고? 아, 네 잠자는 방에 예, 모니터? 예. 그안 그래도 바꾸려고 마음은 먹었었잖아. 예. 근데 그걸 마음은 먹었는데 그 이불로 그 컴퓨터하고 TV하고 될수 있는 걸 겸용으로 샀잖아. 그니그 컴퓨터 모니터 어찌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니 컴퓨터 모니터가 지금 막았나? 아니, 막았어요. 막았다고 또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그냥 그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예? 아니요. 그, 뭐야, 샷건 쳐가지고, 갑자기 불나져가지고, 막았어요. 니는 우리나라 테스 제품 알고 있지? 비품이지, 비품. 예? 응? 비품. 아니, 아빠, 장난이고, 아니, 그, 뭐야, TV 좀 차라리한 걸로 하나 바꿔도 됩니까? 아빠 알아봐줄 때 그러면 아니, 제가 그게 뭐야, 가가지고 보게. 안 돼, 안 돼. 아, 왜요? 가격 차이 엄청난다. 진짜요? 아빠 어제 질렀다. 뭐에 질러요? 65인치 질렀다. 예? 65인치. 아니, 그, 제돈 아닙니까? 니걸안 했대, 이 자식아. 아, 그래요? 니 딱, 니그 소리 나올 줄 알고, 이 자식. 아니, 65인치요? 우리 아빠도 그러면 65인치 했다고, 아니, 임마. 이거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안 가르쳐줘, 임마. 니좀 말하는 게 쉽지. 아니, 그냥 장난으로, 그나마, 장난으로 한 말이. 엄마, 무용 TV 어째 보노, 그 댓글이 하나 해라, 하면서 이랬다더만, 니도 그렇게 해서 뭐지? 짱 웃겼다, 이 자식. 아니, 장난으로 한 말이죠, 아빠. 아니, 아빠, 그, 뭐야, 아빠 그, 삐끼세, 임마. 아, 뭘 삐껴요? 좀, 왜 삐끼고 그러세요? 아, 나도 진짜. 막 웃기려고 65인치 질렀다 한 건데, 막 우리 집은 65인치 안 맞다. 그 너무 그러니까요. 그거 들어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65인치라 그러길래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65인치 들어가 왜안 들어가? 아니, 아빠. 아니, 몇 인치 샀는데요? 55인치. 55인치요? 응. 55인치면 엄청 큰거 아니에요? 요새는 딱 적당하지. 아, 진짜, 얼마, 어디서 샀는데요, 아빠? 저도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알아봐줄게 그걸. 가면, 네 방에 있지, 네 방에. 어? 네 방에 딱그 들어가서, 아, 아빠가 쓰던 거 써라, 그럼. 예? 아니, 아빠가 쓰던 거 써. 뚱땡이 TV요? 그래. 아, 왜 그래요? 아, 진짜. 아, 저도 그냥, 저도. 주중에 준다니까, 어? 지가 용돈 모아가지고 할 테니까, 중고, 아니, 뭐고, 바깥에 쓰레기로 내놔도 아무도 안 가요, 아빠 이러더라. 아니, 아빠, 저희 집 불안관 TV 지금 몇년 동안 이제 썼었는데, 지금 몇십 년을 쓴 건데, 그두개다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아빠, 잘인 굽이세요, 아버지?
예? 에이, 그래도 아빠, 아니, 쓸수 있는 얼굴을 갖다가 입으로 버리기는 너무 아깝더라, 진짜. 아니, 그 뚱땡이 TV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 그럼 26년이 지났나? 아직도 불안과 TV를 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예. 사람들 올 때마다 입을 대더라. 아, 그러니까. 아니, 아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찰랄하게 갈수 있게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돼. 이거 할마트 이런 데 가면은 네가 그거 그 옵션이란다. 그 앞에 모니터 있지. 예. 요새 새로 나오는 걸로 해야지. 뭐 FHD 뭐 이래 가지고 네가 또 사탕 발리면 넘어가 가지고 그냥 혹 사온다. 안 된다. 안 아니, 그러면, 된다니까. 아니, 아빠. 저 인터넷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영업했던 사람이라고요. 그거하고 아니, 틀려. 틀린 게 아니, 그리고 아. 저 인터넷 최저가 치고, 어? 그 옵션 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한 일주일 그 예를 두고 사야지, 이놈아. 그 가전제품을 100만 원 넘는 걸 갖다가 어찌 그래 한 방에 산단 말이고, 임마.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아니, 그리고 일단은 네 방에 그 들어가는 그 치수를 먼저 재야 된다. 아, 그런 것까지 다 재야 되군요.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그렇지. 덥석 사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똥을 저기 다락 쪽으로 조금 더 땡겨야지. 그래야지 더큰게 들어가겠지. 그러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한 50인치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아니, 50인치면 어떤 정도인데요? 제 양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로 양팔을 아니, 벌렸거든요, 지금? 빰으로 한 5밤 나온다. 이거요? 빰으로 빰. 그니까, 뺨. 아, 죄송합니다. 니 그거 그러면 찰칵 하는 소리가 그빰 때린 소리가. 예. 아니, 뺨으로 다섯 밤? 한밤두밤 한다 아이가. 한 밤, 두 밤, 한 밤, 두 밤, 세 밤. 엄청 큰데요? 아니 TV는 이왕 사는 거 예. 큰거 사야 돼. 진짜로?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는, 보세요.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맞네. 그네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 있지? 컴퓨터방에 모니터. 예. 그거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걸? 오, 아니, 저는 그걸로 봐주세요, 아빠. 무조건 TV 볼 때, 진짜 현장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TV. 그걸로 그래. 봐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UHD TV가 이번에 제일 대세거든. 예. UHD? 그더 비싼 것도 있는데 딱그 정도가 적당하다. 일단 형님, 일단 아버지 알아봐 주십시오, 한번. 예. 그다음에 아빠, 그리고 TV는 LG 거 아닙니까? 아빠도 여기 했다. 예, 그러니까요. LG 걸로 이렇게 좀 찰랄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 예. 여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 모니터 한 개는 준영이 줘야 된다. 준영이 뭐, 예, 뭐 주면 되죠. 어차피 걔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군대. 아, 직거래에서 예. 시장 근처에서 예. 준영이 옷 스타일을 딱 보면 아 우리 준영이 딱 이렇게 생각이 부터 든다. 아니, 제 군대 갔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 우리 동생 군대 가. 솔직히 막 애간장 태우기는 이때가 더 애간장 태웠다 임마. 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또 애들이 또 해병대 부심 나온다고 하니까. 아, 언니 방송 중이가? 예. 아니, 언니 아빠도 잠깐만. 방송 중인 거 알았으면서 좀, 놀래라. 진짜.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빠. 예. 아니, 아빠는 맨날 방송 중인 거 알면서 방송 중인 거 모른 척이에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나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니,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TV는 아빠 말대로 좀 나중에 찰랄하게 사야 될것 같은데, 형님들? 맞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예, 아버지가 또잘 알기 때문에, 예. 또 찰랄하게 또, 예, 하나 또 사야죠.
아니 근데 와 아빠가 결단력이 진짜 그거 하구나. 바로 그 방에 컴그 뭐야 그걸 사버리네. 뭐라고? 오케이 잠시만 일단 기다려봐. 응? 뭐라고? 아니 근데 혼자 가야지. 혼자 가고. 왜냐면 또 이렇게 또막 체리저 해야 되고 이러니까 혼자 가야지 혼자. 아니 형님들 근데 지금 피부과는 문 닫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피부과는 지금 문 닫았지 않나요? 맞죠? 지금 피부과는 문 닫았잖아. 아씨. 아니 피부 솔직히 말해서 얼굴 쪽에는 개꿀피부거든요 여러분들. 네 개꿀피부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 두피만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괜찮단 말이야. 근데 모공 극혐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거? 모공 극혐인 거? 저 모공 뽕뽕 막 숭숭 나 있던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들? 나 이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러는데 내 모공이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한번 보여줘 진짜로. 아 진짜 한번 보여줄까? 아나 이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솔직히 말해서 좀 많거든요. 예. 네. 아나 근데 모공이 좀 쓰레기야 진짜. 아 진짜 봐봐. 아잘안 보이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 잘안 보이네. 잘안 보이네. 아 근데 이게 여기 코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검은 색깔 있잖아 그거. 그것도 엄청 많고. 아좀 피부 관리를 좀 이렇게 좀 차라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피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존나 개캔발이야. 그렇지 블랙헤드 블랙헤드. 블랙헤드도 지금 굉장히 많고.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못생긴 사람들이 피부라도 좋으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못생겼는데 피부까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이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뭐 팩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막 팩하라고 막 선물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효과가 별로 안 느껴져 가지고 예, 단한 번도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예. 뭐라고? 공주야, 너는 근데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데 비결이 뭐냐? 몰래 운동하는 거냐? 아니, 근데 나는 많이 먹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먹는 거야. 아, 진짜로. 많이 안 먹어, 하루에. 하루에 많이 먹어봤자 뭐한세끼 정도?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우리 또 타이머의 왕님 또 하나 팬글 감사드리고요. 입이 존나 짧아요, 제가. 우리 또 철박 동생님 또, 아우, 또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박 동생님께서 또 스티커 100개 감사드리고요. 내일 좀 약간, 예, 순위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추천만 좀잘 눌러주시면, 네,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티커 빨이 있어가지고. 아 월요일이구나. 아 월요일이잖아. 아 그러면은 최고 시청자가 그게 되나? 아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얼얼려진이 또 하나팬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추천 좀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토템방님 또 서포터 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아, 니바니 100개 팬가입 해주신 분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예, 차라리 합니다, 예. 추천이 좀 딸린다고? 아, 근데 추천을 좀잘안 눌러주셔, 솔직히 말해서. 추천을 좀잘안 눌러주셔. 의자, 이거 제닉스 건데 28만원인가 27만원인가 주고 샀어. 추천을 좀잘안 눌러주시지.
솔직히 말해서 욕박사님 때문에 그근한 3일간 정도는 추천 많이 받았어요. 욕박사님이 추천 눌러달라고 하면 추천 잘 눌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채널이랑 1채널이랑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돼가지고 추천이 좀 많이 받았었지. 추천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응? Until done 결말 냈지. Until done 결말 냈고, 그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십니다. 예. 근데 Until done 어제 하다가, 진짜 욕 존나 처먹어가지고, 진짜 어제 너무 의기소침해져서 중간에 한번 삐졌었는데, 진짜. 진짜 중간에, 너무 삐져가지고, 아니, 내가 이랬잖아. 진짜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가지고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이랬잖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정색하면서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랬잖아 내가. 드론통 그거는 그때 이제 화났었는데. 그때 죽였었는데. 그때 좀 화났었는데. 근데 어제 첫 스토리 게임 치고 괜찮게 한 거라고 사람들이 말해줘가지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 나중에 많이는 안할 거고 나중에 또 스토리 게임 할거 있으면은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일정은 어떻게 되냐? 무랄 키우기 있냐?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 일정 뭐 정한 게 없어서 보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시면은 이제 방송국에 좀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좀 이따 한번 봐야죠. 스타가 좀 많네요. 어제 씨발 스타 좀 여러분들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두 게임 해가지고 두 게임 하고 바로 스타 꺼가지고 좀 어저께 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원성을 좀 샀긴 했는데 우리 기름집 대장님 또 하나 팬까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토템방님 또세개 두개 감사드립니다 어제 스타 좀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좀 레더 한 C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했는데 두 게임 하고 그만둬가지고 지금 브리트니를 좀 빨리 좀 키우기 해야 되는데 또 토템방이 또 3개 2개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집밥 무산생을 보고 싶다고? 집밥 무산생을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집밥 무산생? 잠시만요 그 와중에 오랜만에 바람의 나라 하자라고 하시는데 바람의 나라 하면은 나 진짜 죽을걸? 나 진짜 죽어버릴걸? 바로 죽어버릴 거 진짜 죽는다 죽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바람의 나라 할때 이제서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나만 재밌었던 것 같아 좀 생각이 지나 보니까 나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는 많았는데 그다 의리로 본거 아니야 아니 아이템 아직도 안 팔았어 내가 그런 거 귀찮아서 하겠냐? 우리 텐짱님께서 또 100개. 야, 우리 또 텐짱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텐짱님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뿌징뿌징. 우리 또 텐짱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뭐라고? 너 바람할 때 풍선 몇개 터지는지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와, 그때 바람했을 때 풍선 제일 많이 터졌던 게 600몇 개였는데, 와,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힘들었지. 진짜. 와, 그때 진짜 적자였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수익, 요미 누나 어서 오시고요. 예. 유튜브 수익 그때 반토막 났었고, 유튜브 수익 그때 반토막 났었었어. 그래가지고 유튜브 적자 났었어. 그때 유튜브 완전 적자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선도 이제 제가 이제 제주 수입이 이제 풍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때 이제 풍선 완전히 개차반 났었고. 근데도 이제 계속 했던 이제 원동력이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됐었어요. 예. 내가 좀 약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어가지고. 야, 지랄 좀 하지 마. 아리한트가 만개 팽갈배인데 뭔 600거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리한트님이 그 만개 팽갈배 주신 거 바람할 때한게 아니라,
바람 그 먹방 했을 때 만개 팬가입 해주셨어. 바람 했던 분은 맞는데, 만개 팬가입 해준 거 그거 먹방할 때 만개 팬가입 해주신 거야.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 식검을 딱 만들고 나서 접었었어야 됐는데 아 식검을 못 만들고 접은 게좀 한이 있긴 해요 솔직히. 예. 그렇긴 하긴 한데. 뭐라고? 안 돼. 솔직히 아이고 우리 또 철박 동생님 좌 스티커 또 107개 감사드리고요. 야, 철박 동생님 또 스티커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너무 고맙네요. 예. 아, 스티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내가 말했잖아. 그 아이템 팔면은 그거 다 시청자분들한테 뿌린다고. 근데 지금 아이템 다 팔아봤자 얼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때 당시의 시세랑 지금 시세랑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아, 됐어. 이제 바람 얘기 그만해. 내가 꺼냈긴 했지만, 아이씨. 바람 얘기 그만하자. 그래, 씨. 바람 얘기 꺼내봤자 뭐 하냐. 아픈 기억밖에 없는데. 아, 근데 좋았던 기억들도 많아. 아니, 근데 기호 누나, 누나. 누나 실례지만 누나는 몇 살이십니까? 예. 아, 그게 좀 약간 좀 많이 궁금했는데, 누나 들어올 때마다 얘기를, 누나 들어올 때마다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누나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예. 아, 진짜요? 오, 31살. 오, 아, 31살이면 뭐, 아줌마 아니지. 누나, 그럼 실례지만, 이런 얘기 좀 하기 그런데, 결혼하신 건 아니시죠, 누님? 예. 아, 우리 타이거 형님께서. 야, 우리 타이거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타이거 형님, 우리 또 출근하시는, 타이거 형님, 우리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형님, 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맨날 출근하면서 이제 인증샷이라든지 뭐, 퇴근할 때 이제 퇴근한다고 이제 본방귀를 맨날 글 쓰시고 맨날 그러시는데, 형님, 뭐 대기업이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취업을 하신 겁니까, 형님? 아, 우리 또 신병 이재빈님께서, 저분 이제 거꾸로 읽으면 BJ 병신이거든요? 예, BJ 병신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또 BJ 병신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BJ 병신 형님 어저께 또, 예, 삼성, 뭐라고요? 삼성 파트너서 다닌다고? 오. 그러면 삼성이랑 이제 협력업체 만든데, 이제 거길 들어간다, 이 말, 거길 간다, 이 말이잖아. 오, 대박이네.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사무직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랄라이십니까? 예. 사무직이십니까? 교육 HDR 쪽에 있다고? HDR? HDR이 뭐야? HDR이 뭔데요? 아, 사무직? 와, 그러면 뭐 진짜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신 거네. 사무직으로 가신 거면 뭐, 일단은 저같이 일단 못 배운 사람들은 사무직이냐 아니면 이렇게 차랄라 하는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무직이면 어디 사무직이든 공부를 좀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네요, 타이거 형님 정도면은. 예, 차랄라 하네요, 진짜. 아니 뭐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야, 무시받은 거는 진짜 내그이 BJ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안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많이 무시를 받고 그러는데, 저는 직업에 대해서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직업에. 예. 제 직업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재밌으면 됐잖아요. 예. 모든 직업이든 진짜 자기가 재밌으면 다된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직업이. 예. 제 직업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전제 직업에 대해서 예 프라이버시를 갖고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떠나서 진짜 여러분들 예. 아니 여러분들 진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진짜 많이 주는 이런 직업이 있어요. 예.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이 있는데 거기인데 엄청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계속 시키는데 거기 여러분들 취직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프라이버시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프라이드가, 아, 죄송합니다. 예. 프라이드입니까? 아, 프라이버십니까? 아, 제가 좀 약간, 예, 유식한 척을 하려고 요즘에 많이 하는데, 아, 프라이버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 그렇게 산다고? 아니, 그래. 요즘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다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제 예, 수익도 이렇게 차라리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진짜 좀 좋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엄청 괜찮은 거죠. 너 154시간 남았어. 너무 재밌지? 와. 안 간다. 진짜 소름이다.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진짜 개소름이다. 미쳤다, 미쳤어, 진짜. 와. 미쳤다, 진짜로. 아니, 이게. 앞에 100이란 숫자가 존나 무섭네. 앞에 100이란 숫자가 너무 무섭네. 그래도 여러분들,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은, 예. 100이란 숫자가 지금 반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치, 원래 2였잖아. 원래 2였는데 지금 100인데, 나중에 되면 또두 자리 숫자 또 되면은, 또한 자리 숫자 될 거고, 이렇게 또좀 차랄라하게 될거 같습니다, 예. 좀 약간 저녁 카운터 기분 세는 느낌 드냐고 하시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야. 아니, 여러분들, 군대를 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진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일주일 전이잖아요? 시간 존나 안 가요. 진짜로. 미쳐요. 미쳐. 진짜.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그, 부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저녁 하기 일주일 전. 시간 진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왜냐?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이제 다 쉬어라고 하거든? 이제 간부들도 쉬어라 하고, 이제 병사들도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고. 왜냐면 이제, 후임 때는 이제 선임 눈치 봐야 되잖아. 근데 선임, 완전 최고 선임이 돼도 후임들 눈치 봐요. 왜냐면 이제 전역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역할 때막 이렇게, 전역하고 나서 안 좋은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후임들 눈치를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후임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이제, 아니, 그, 간부들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시켜줘. 아무것도 안 시켜줘가지고, 그냥 이제 생활반에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생활반에서. 그리고 이제 후임들도 이제 하나씩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차피 안볼 사이니까, 어차피 안볼 사이니까, 어차피 일주일 남았으니까, 어차피 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들도 좀 약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고독한 호랑이가 되는 거야, 진짜로. 이빨 빠진 고독한 호랑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활반 가가지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다가, 애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갈 때쯤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제 야식 하나 땡기고, 이렇게 하면 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진짜.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그건 네가 군 생활을 못해서 선임 대우를 못 받는 거야라고 초맨이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초맨이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이런 부심 또 부심이라 할까봐 또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냥 팩트만 그냥 세 줄로 예약을 할게요. 예. 후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임 1위 김봉준, 후임들이 제일 존경하는 선임 1위 김봉준. 병자율위원회 병자율 대표 김봉준. 여기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정말로요. 아, 진짜 이딱세 줄만 딱 말할게요. 예. 아, 진짜. 웬줄 아십니까? 저는 진짜 해병대의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온 사람입니다. 예. 좀 약간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아, 좀, 그, 무서운 이미지. 후임들, 선임들 간에, 이, 정말, 번잡할 수 없는 그런, 그, 벽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허물고 왔어요. 예. 제가 그걸 허물고 왔다고요. 예.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친구 같은 분위기, 기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차랄라 할수 있는 분위기. 제가 그 분위기 자체를 다 이제, 바꾸고 왔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바꾸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냐면
갑자기 이제 일병, 이제 이병이 이제 들어왔는데, 걔가 이제 너무 흘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왜 김봉준 병장님은 왜 청소를 안 하시는 겁니까? 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화목한 분위기였어. 진짜. 와, 진짜.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화목한 분위기였어. 그 정도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 그 정도면은 어떤 화목한 분위기인 줄 알겠지? 진짜 거의 미친 수준이잖아요. 근데 미친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웃어 넘겼어. 그래. 나도 청소를 해야지. 나도 청소를 해야지. 그 정도였어. 아니지. 무슨 당나라 군대입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이병 입장에서 맞는 말이잖아. 아니, 병장은 왜 청소 안 하냐? 그런 법이 없잖아. 왜 청소 안 하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알겠어, 알겠어. 찰랄하게 웃었지. 진짜. 우리 또, 전통님 또 세계평가에 감사드리고요. 예, 그 정도였지. 아니, 그 맞는 말한거 맞잖아. 우리 또 전통님 또 세계 2개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담배에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작업 나가잖아. 야외로 작업을 나가잖아. 이제 병사 안에 말고 야외로 작업을 나가면은, 이제 작업하다가 이제 병장이, 최고 선임이 이제 오다 잡잖아요. 오다 잡아가지고 이제 오다 잡은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10분간 시야를 이제 줄 수가 있잖아. 아, 그만 좀 하라고? 아니, 군대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진짜로? 어? 아니, 군대 얘기 내 많이 안 하잖아. 어? 아, 나 군대 얘기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서 얼마 안 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형님들, 다른 BJ가 만약에 해병대를 나왔다.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까지 방송을 하는 시간이라면 10시부터 7시까지 해병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얘기 진짜 많이 안 하잖아.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감 땡땡치 방송을 이제 봤는데, 와, 진짜 해병대 얘기 오지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저건 좀 약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병대 얘기, 예, 별로 안 합니다, 진짜.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아, 강스트님 비하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좋다, 이 말이고요. 예.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이제, 야외로 이제, 내가 오다 잡고 이제 나갔는데, 내가 이제 10분간 시야를 줄수 있잖아. 근데 나랑 이제 작업을 하면은 엄청 좋아했어, 후임들이. 왜냐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한 10분 하고 일단 10분간 쉬어 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나랑 이제 작업을 같이 다니려고 했었어, 후임들이. 이제 행정관님이 이제 여기 작업, 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초기 작업,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벽돌 쌓는 작업,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뭐 산항 쌓는 작업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산항 쌓는 작업이 제일 어렵잖아. 그럼 산항 쌓는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관님이 나를 무조건 시켰어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오더 같은 것도 잘하고 이제 작업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항 쌓는 작업을 이제 나를 시켜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지. 가가지고 이제 후임들을 몇명 뽑아가지고 한 12명 정도 뽑았어. 12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제 산항 잡으러 갔는데, 일단 10분간 시야를 외쳤지, 조금 하고 나서. 왜냐면 이제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사기를 이제 증진시켜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작업을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 하다가 이제 10분간 시야를 이제 외쳤어요. 10분간 시야를 외쳤는데, 이제 일병이었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일병이 이제 있는데, 자, 이제 10분간 시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 같이 작업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병이, 아, 근데 저 이거 담배 아직 남은 거 이거 피고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였어. 아, 여러분들 또 비꼬시네,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아, 왜 그래? 아, 나 진짜 이 군대 얘기 좀 많이 안 한단 말이다. 아, 근데 내가 하나 말할게요. 지금 뭐 물어봤냐, 뭐 군대 얘기 하지 마라 하는 애들은 다 지금 미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도 안갈것 같지? 너희도 안갈것 같지? 너희도 다 간다. 진짜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 당연히 군대 안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군대를 왜 가?
씨, 군대 가려면 한참 멀었잖아. 한참 안 멀었어. 바로 가. 20살 되면은 바로 군대 갑박 와. 고등학교 졸업하자 말자 바로 군대 압박 와. 너희들 안갈것 같지? 진짜 바로 간다, 진짜로. 좀 다른 탑이지?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아하. 아, 나 진짜. 다른 탑이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 그런 생각들을 다 들고 있었어. 근데 다 간다.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진짜 새겨 들어야 된다, 동생들아. 이런 얘기해준 사람 많이 없다, 진짜. 그냥 이제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군대 다 똑같아. 그냥 가면은 다 알아서 시간 가게 돼 있어. 그냥 잘 갔다 와. 이런 얘기밖에 안 해준단 말이다, 진짜. 아, 진짜로.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내가 우리 동생한테 들었는데 요즘 해병대 엄청 많이 간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군대 가기가 엄청 빡세져가지고 해병대는 좀 가기가 좀 수월찮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병대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메일이라든지 쪽지라든지 아니면 개인 페이스북 쪽지라든지 해병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진짜로. 한 달에 한 15명씩 넘어. 무조건. 무조건 넘는데. 아이씨, 안 할게, 안 할게. 아, 안 할게. 군대 얘기 안 할게, 참. 아유, 진짜. 내가 너무 군대 얘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즐거웠다, 솔직히 말해서. 아,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로. 아, 진짜. 아, 우리 또, 예. 아, 우리 또 형님께서 또, 와, 우리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우리 또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토템방님 또 스티커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어. 내가, 그러면 이거 한마디 하고 야외 방송 나갈게. 이거 하나 하고 야외 방송 하나 나갈게. 됐지? 아니, 이제 그 훈련소를 이제 끝나고, 이제 만약에 그, 거길 가잖아. 실무 배치를 받잖아. 실무 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가 왜? 뭐야? 아, 나또 비꼬네 진짜. 아, 안 해, 씨발. 또 비꼬네. 아, 나 진짜. 또 비꼬네, 또 비꼬네. 아, 배 아프다. 가자. 아, 됐어, 안 해. 아,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들, 내가 이 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팔각무라는 건데, 예, 이게 팔각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각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 예, 각이 딱 살아있는데, 여기 안에 여러분들 또 철알나하게 또, 예, 다 해놨죠, 제가 또 작업. 예, 또 이렇게 다 작업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 예, 그냥 간단하게 한 건데, 원래라면 여기에다가 본드를 발라요. 예, 본드를 발라가지고, 이제 여기를 녹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빳빳하게 하는 건데, 안 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어제 너무 무리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너무 시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갑시다. 아, 손 내일 씻으면 되지, 좀. 아, 또 깔끔떨기 하네, 또. 어제, 아까 샤워했잖아. 아까 샤워했잖아. 아, 나 진짜. 왜 방송이 켜지냐? 됐다. 형님들 이거 모바일 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바로 다 넘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다 넘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